일단 25번 보니까 얘 문제가 지금 이 다리는 허용합니다. 뭐가? 수직으로 vertical plank of 37 feet at mean high water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어떤 평균적으로 하이 워터, 최고 수위일 때 블랭크가 37피트다. 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지금 보시면서 그림이 그려지셨을 거예요. 다리가 이래 있고 막 있는데 이 구간. 그 중에서 원래가 이거고 비와서 많이 높아졌을 때이 길이가 37피트다. 그럼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단, 클리어런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정지잖아. 정도. 드라우트는 가뭄이죠. 위스는 넓이에요. 로드는 짐이고. 다 봤는데? 그쵸? 근데 이게 지금 또 다른 제2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클리어런스가 정지 정도라면 공간이 남나요? 부족한가요? 정지 정도 하고 나면? 통상? 공간이 남죠. 그래서 클리어런스가 여유라는 뜻 가지고 있거든요. 여유? 여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유라는 뜻이 있다는 거는 어떤 물건과 물건 사이에 공간이 있다라는 뜻이라서 틈새라는 뜻으로 확장이 되고, 이 틈새는 또 다른 동의어로 간격이라는 뜻으로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결국 다리와 물 사이에 간격은 37피트다. 이래서 답이에요, 이거는. 되게 웃기죠? 네, 그래서 이게 뜻을 확장해서 보시면 됩니다. 드셨나요? 눈은 어떻게 해석해야 이건 평균이에요. 예, 네, 평균. 혹시 엑셀 잘하시면 민값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그거거든요? 평균?